고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고지해요? 고지사항 제발 알고 가입하세요. 알고. 보마. 굿모니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시각은 6시 25분인데요. 오늘은 진짜 빨리 회사에 가네요. 네, 왜 빨리 가냐고요? 일이 많으니까요. 네. 지금은 이제 오늘이 23일인가? 24일인가? 예, 날짜 간지도 모르겠네요. 네, 오늘 목요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어저께 밤 10시 정도에 퇴근하고 나서 지금 회사 가고 있는데, 예, 어저께 밤부터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또 이거 처리하려면, 제가 실시간으로 웬만하면 빨리빨리 상담하고, 답변은 다 남겼어요. 저한테, 뭐, 새벽이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연락 주시면요, 카톡이나 문자는 바로바로 제가 답변해드려요. 뭐, 긴급한 사항이든 어떤 사항이든 간에, 바로바로 해드리고요. 설계나 아니면 보험 가입은 제가 최대한 해드리고, 또, 안 되면은 그 다음날 아침이라도, 바로 제가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저 아니더라도 저희 총무가 설계해서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그거는 걱정 마세요. 네, 이게 잠깐만 이 화면이 자꾸 내려오네요. 네. 일단은 오늘은 이제 회사 출근길에 고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다른 보험사 아니면 다른 설계사 아니면 다른 유튜버 통해서 보험 가입하시고 나서 저한테 재점검 아니면 증권문서 아니면 리모델링을 다시 받고자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감사드려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냐면 고지사항을 물론 설계사분들이 고지를 하라고 해서 고지를 한 건데 일단 고지를 안 해도 되는 고지를 안 해도 되는데 고지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고지를 안 하고 표준체로 부담보 없이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데 부담보 잡고 혹은 할증으로 인수가 되던가 또 아니면 유병자 보험으로 비싸게 이제 담보도 축소되면서 그렇게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보면 정말 아쉬워요.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왜냐면 고지사항은 간략하게 딱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지금 이 구독자님들 그리고 저를 이제 영상을 시청하신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실까봐 설계사 말만 듣지 마시고요. 일단은 고지사항만 다 이제 한글 다 읽을 줄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딱 세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최근에 병원에 가신 적이 있냐? 최근에 병원 이제 가입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병원 가신 적은 모두 고지해야 되는데요. 거기 밑에 보면은 진단이나 의심소견 이런 거는 진단서나 아니면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만 고지하면 되고요. 의심소견이나 이런 거를 이제 진단서나 아니면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지를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원칙적으로만 하면 되죠. 제가 뭐 고지 위반 하라고 했다 아니면은 제가 그 보험 가입 하나 얼마 된다고 얼마나 남는다고 제가 그 고지 위반하고 가입을 하라고 했겠어요. 거기 고지사항이 다 나와요. 가로에 열면 이건 많은 설계사분들이 몰라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병원에 가신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단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요런 내용인데요. 거기 밑에 가로에 나와 있어요. 단 의심소견이랑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환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랑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요 내용이에요. 제가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대학병원이나 다른 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검사를 안 받았어요. 혹은 한 번만 가고 1년 이내에 안 갔다는 거죠. 그러면 고지사항은 아니에요. 저희는 원칙적으로만 하면 돼요. 세 번째,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요 부분이거든요.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은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7일 이상 통원치료, 이거는 말 그대로 7일 연속해서가 아니고 5년 이내에 한 질병당 계속해서 7번 합산해서 7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근데 고객분들이 7번 갔는지 안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의료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이제 문의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여기에 가시면 의료비 공제 있거든요. 5년치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그 거기를 보시면은 내가 7번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 있어요. 30일 약복용은 뭐냐면 내가 고혈압이든 당뇨든 어떤 질병이든 간에 30일 약복용을 했으면 고지사항, 안 했으면 고지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죠. 보호망님, 제가 30일 약복용 처방을 받았는데 저 10일밖에 복용 안 했는데요. 그래도 삐 고지사항이에요. 왜냐? 일단 저희는 자료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방전이나 약을 지어먹건 뭐하든 간에 30일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고지사항이란 거죠. 본인이 뭐 안 먹었던가 뭐 옳지 먹었던가 10일치 먹었던가 이거는 고지사항이 아니에요. 그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있죠. 20일을 처방받았어요. 그 고지사항이 아니에요. 왜냐면 10일을 안 먹었기 때문에 10일 안 먹은 게 아니고 10일 처방을 안 받았기 때문에 20일만 처방받았잖아요. 고지사항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죠. 20일 처방받았는데 나중에 또 10일이나 15일 또 처방받았어요. 그거는 고지사항이에요. 고지사항은요. 이제 외국에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고지를 당연히 해야 되고 시민 의식 자체가 뭐 보험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민 의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외국 분들 많이 연락이 나와서 얘기를 한번 우스갯소리로 술자리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지를 왜 해야 되냐? 당연히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금에 유혹이 돼서 일부러 고지 위반 안 해서 나중에 보험 가입하고 나서 그리고 보험청 했더니 보험금 나오면 다행이겠죠. 근데 보험금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인데요. 진짜요. 근데 또 어떤 분도 있죠. 보험왕님 이거 고지 위반했는데 보험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보험 청구했는데 이거 발각되면 사기예요? 사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고지 위반 사람들 다 사기죄로 들어가게요. 사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보험금을 목적으로 편취를 목적으로 이제 여러 개의 회사 보험 가입하고 나서요. 자주 이제 보험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을 편취했을 경우 그런 게 보험 사기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입원 일당이나 수습이나 뭐 후유장에 많이 가입하고 나서 차에 내가 뭐 일부러 뛰어든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위문서 뭐 그런 뭐랄까 이제 자료 이제 사문서죠. 그런 거 가지고 병원 서류 가지고 조작하는 경우 아니면은 아프지도 않는데 정말 병원 가지고 과잉진료 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사기가 될 수 있는데 과잉진료 받았다 할지라도 의사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도 자기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의사협회가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의사가 과잉진료고 의사가 이제 사기란 걸 보험회사가 입증을 해야 이제 그 환자까지 같이 끄집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아 내 환자 내가 아파가지고 진료했는데 당신들이 뭐라고야 보험회사가 뭐야 이러면 솔직히 할 말 없어요. 그런 거 입증하기가 되게 의료과실처럼 이제 그런 거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암튼 그래서 고지 위반 당연히 하면 안 되고 고지사항만 이 세 가지만 원칙적으로 지키면 되는데 요즘에 제가 리모델이나 증권부서 하신 분들 보면 진짜 말도 안 된 경우 고지해가지고 유병자 보험이나 아니면 부담보로 가입이 되던가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절대 그러지 하지 말라고 제가 아침 지금 6시 반부터 제가 고지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최근에 어떤 한 고객인데요. 그분은 이제 자녀 보험을 알아보려고 증권을 싸두고 저희 회사에 왔었어요. 근데 저 유튜버 유땡땡님이에요. 예, 유땡땡님 나이가 젊으신 것 같은데 뭐 구독자가 한 6만 명 돼요. 그분한테 이제 상담료 이제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받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 그분을 리모델링했는데요. 이게 보호망님처럼 기존에 뭐 삭제하고 감액하고 해약하고 그런 얘기 없고요. 본인이 추천한 것만 보험만 가입하고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10만원 두 번 상담료 줬는데 상담료 다 받고 이거 저희 부부 거 가입은 하긴 했는데 너무 찝찝해요 이러면서 보호망님이 이제 그분한테 설계를 받고 저한테도 저는 이제 무료예요. 유료 아니에요. 그분보다는 뭐 구독자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실력 딸린 거 절대 아닙니다. 저한테 무료로 상담받았는데요. 제가 10분만 딱딱 보고 이건 해지하시고 이건 유지하시고 감액하시고 삭제하시고 특약 삭제하시고 요것만 유지해서 그리고 요것만 추가해서 가입하시면 돼요. 그것도 보험료 비싼 거 아니에요. 5만원, 6만원짜리 그것만 업그레이드해서 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되게 매우 만족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매우 만족했는데, 이제 그분 자녀가 이제 선천성으로 심장에 구멍이 있었어요. 이제 그 구멍이 있었는데, 이게 선천성으로 있다가 지금은 11살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11살인데 지금까지 수술 안 하고요. 이제 심장 같은 경우 구멍이 났을 경우에는 나중에 심하면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연적으로 치유가 돼서 구멍이 메꿔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구멍이 메꿔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받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는 고지사항이 아닌데 왜 고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고지사항 아니에요? 그러다 보험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보험금 못 받지 않는데요? 왜? 고지사항이 어긋난 게 없고 고지반이 아닌데 왜 보험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거는 아프면 무조건 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설계사분들 유땡땡 유튜버 그분도 고지하라고 했는데요? 아 이거 고지사항 아닌데요? 만약에 고객님께서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았으면 고지사항은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최근 3개월 이내에 갔어요? 아니요. 1년 이내에 의사부터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았어요? 아니요.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 이상 통원치료 30 이상 약보금 받았어요? 아니요. 근데 왜 고지하세요? 그건 그렇네요. 근데 그분이 고지하라고 하고 나중에 보험 못 받으면 안 돼요. 고지 위반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거 고지 위반도 아니고 보험도 못 받지 않아요. 심장 쪽으로 나중에 수술한다 할지라도 보험 받아요. 왜냐 이거는 유병자 보험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고지사항이 전혀 아닌데요. 그런데 예전부터 선천성으로 심장에 구멍 났으면 솔직히 수술할 확률 거의 드물고요. 나중에 자연 치유되거나 아니면 구멍이 메꿔진 경우 많아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 있고요. 수술을 안 하면 당연히 다행인 거고,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 고지사항 항목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저도 자녀 3명 키우고 있는데 제가 제 자녀라면 전 고지 안 했어요. 네. 그래서 5만짜리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험 가입시키기 위해서 고지 위반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합니다. 이게 왜 고지사항인가요? 그리고 다른 한 분 말씀드릴게요. 다른 한 분은 그분은 어떻게 된 사이냐면요. 일단은 5년 이내 3년 전에 작은 근종으로 인해서 수술을 안 받았고요. 조그만한 근종이 있는데 이거를 추적한 차라자고 했어요. 근데 3년 전에 딱 한번 가고요. 치료도 뭐 약 복용이나 수술이나 어떤 치료를 하나도 안 받았고요. 너무 조그매서 그냥 추적한 차라자고만 했대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가입을 했는데 어떻게 가입한지 아세요? 과간이에요.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유병자 암보험을 가입했어요. 고지를 하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보험료가 좀 비싼 것 같은데 보호막님 리모델링을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암보험을 또 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했어요? 건강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그랬죠. 그래서 아니 이거 유병자 보험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해요? 이거 3년 전에 그때 검사 한번 받고 그 이후에 병원 간 적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 치료받은 적 있어요? 없는데요? 근데 이게 왜 고지를 해요? 왜 고지를 해서 유병자 보험으로 비싸게 보험 가입하고 자궁 쪽으로 평생 부담보로 가입하세요?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맞긴 맞네요. 이게 뭔 개소리야? 제가 그랬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을 했어요? 아니요? 근데 왜 고지해요? 왜 고지해서 부담보 잡고 할증되고 또 뭐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표준체로 가입했으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정기가 부담보가 나왔겠죠. 근데 유병자 암보험을 가입해서 부담보가 없이 가입이 됐어요. 유병자 보험은 부담보가 없고요. 20, 30% 보험료가 비싸게 해서 가입이 돼요. 근데 이분은 유병자 보험이든 표준체, 뭐 할증, 부담보 이런 거 조건 없이 고지 안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해서.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일단 고객분들도 인지한 못한 잘못도 있지만 솔직히 가입자분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보험에 대해 아시겠어요? 이제 전화로 인터넷 보고 상담해서 이제 설계사가 까라면 까고 솔직히 고지하면 고지해서 솔직히 설계사 잘못이지 고객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반박할 수도 있고, 아 이거 고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분들은 당연히 고지 안 해도 되는데 기본 상식인데 이렇게 해서 뭐 찬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14년 되고 지금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이건 전혀 고지사항 아니고요. 고지 안 하고 가입하셔도 고지 위반이나 무효, 그 다음에 해지 아니면 보험금 받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이거는 제 말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보호망이에요. 아. 어저께 밤에 11시인가 그때 또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갑상선 결제로
이제 2년 전에 진단받고 이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 군종처럼 입원이나 치료 그 추적 관찰 받은 게 없어요. 2년 전에 갑상선암 결제 있는 것만 소견을 받고 그 다음부터 치료나 수술 아니면 추적 관찰한 거 받은 거 없어요. 근데 이분도 유병자보험을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아 왜 유병자보험을 가입하세요? 그러니까 아, 설계사분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해서요. 근데 이거 고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저 불안해요. 보호망님 저 고지하고 싶어요. 그냥 그랬죠. 발 뻗고 못 주무실 거면 고지하세요. 그 대신 그 고지는 엄청난 페널티로 들어올 겁니다. 왜냐? 일반 표준체로 하시면 정기간 부담보 혹은 할증이 돼서 보험료가 남들보다 비싸게 돼서 가입이 되실 거고요. 유병자 보험을 하시면 부담보가 없겠지만 수술비는 담보가 방구자로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아, 보험료가 20, 30% 비쌉니다. 또한 부담은 없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페널티를 받으면서 가입을 하실 거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진단받았으니까 당연히 고지를 하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원칙적으로 고지상만 이행을 하면 돼요. 5년 이내 입원 수술 7 이상 통원 치료 30 이상 약복용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고지하는 거고요. 최근 3개월 이내에 병원에 가시면은 고지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외에 고객님은 2년 전에 갑상선 결절로 진단받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액션을 안 취했기 때문에 고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 다시 정상인 보험으로 표준체로 가입을 하고 싶어요. 이래서 제가 지금 일찍 회사에 나왔어요. 오늘 그분 거, 그 몇 분 거 상담하고 바로 리모델링 해드리려고요. 그냥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정말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지 위반됐다 할지라도요. 보험회사가 강제 해지 못하는 경우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액션을 취해야 돼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1년이 한 달이 지나면 해지를 못해요. 두 번째, 계약 체결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보험회사는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 해지를 못해요. 세 번째는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 보험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고 뭐 건강검진 포함되고요. 그런 기타 사유가 발생이 되면 보험회사가 고객이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 강제 해지를 못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설계사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입자분들도 다음 달 이제 무해지 보험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목, 금, 토, 일, 월, 화 이제 4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제 부랴부랴 가입하신 것도 좋지만 꼼꼼히 알아보시고 고지 위반 하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뭐 부담보나 유병자 페널티로 갖고 가입하지 마시고요. 정상인 표준체 보험으로 저렴하게 원칙적으로 가입 고지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고지하면 되는데 원칙적으로만. 근데 불필요하게 고지하지 마세요. 아까 전에 그분들 발 뻗고 못 주무신다면 고지하세요. 근데 왜 똑같은 보험료 내면서 부담보 잡고 할증 붙고 그러면서 유병자 보험을 비싸게 가입을 하시냐 그거죠. 이 뜻은 그거예요. 5년 이내에 병원 간 적만 고지하면 되는데 7년, 10년 전에 찝찝해서 본인이 찝찝하고 나중에 보험금 못 받을까봐 고지를 하고 가입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5년 이내만 고지하면 되는데 왜 7년, 10년 전에 그거를 고지하면 보험세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당신은 7년, 10년 전에 고지는 이거는 항목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거는 빼고 그냥 표준체로 가입이 됩니다. 아니면 이쪽 부분만 빼고 다른 부분만 이제 부담보 잡고 가입할게요. 이렇게 안 해요. 보험회사는 정말 약아서 그런지 그 고객이 그 병력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오픈하는 순간 부담보나 할증 아니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라고 그렇게 심사가 내려와요. 네, 보험회사가 이거는 고지사항 아니니까 이건 빼고 가입하세요. 그렇게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알면은 무조건 페널티가 있고요. 모르면 페널티가 없어요. 근데 모른다는 건 고객이 고지사항을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네, 아는 거는 고객이 말을 하던가 아니면 보험금 청구했던 그 보상력이 검색이 돼서 이제 심사자가 고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고지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아보험도 똑같아요. 치아보험은 1년 이내에 치아 우식증이에요. 치아 우식증으로 뭐 보존치료나 보철치료 한적 있냐 아니면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아니면 풍치로 인해서 발치했거나 하나 이상 발치했거나 아니면 치주질환 치주수술을 하셨거나 아니면 하셔야 된다고 뭐 진단을 받았냐 요 사항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3년 전에 내가 만성 치주염 있는데 이거 고지를 안 했는데 불안하다. 근데 만성 치주염 고지하면 모든 보험사가 거절이에요. 근데 3년 전에 치료받은 걸 왜 고지하냐 그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성 치주염 물론 잇몸병에 가까워요. 근데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하나 이상 발치를 했거나 발치를 안 했으면 고지사항 아닌데 왜 고지해서 거절되고 그렇게 어렵게 승인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던가 아니면 거절이 되냐 그거죠. 발치를 했으면 고지사항 많은데 발치를 안 했으면 고지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이내에 치아 우식증이잖아요. 치아 우식증. 근데 뭐 치은염이나 뭐 치근염 아니면 다른 기타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고지하면 되는데 원칙적으로만 하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불안해서 그걸 고지해서 거절당하고 나서 아 거절당하면 상관없어요. 보험왕님 저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요? 좀 살려주세요. 보험가입 좀 시켜주세요. 저도 신도 아니고 최대한 보험금 가입시켜드리고요. 나중에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싸워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제 말을 100% 신뢰하시고 제 말만 고지고대로 고지하시고 가입하시고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조사 나왔을 때 손해사정사 나왔을 때 제가 말한 대로 피드백 하시면 다 보험금 나오는데 순탄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나중에 리스크도 있고 문제가 생기고 보험금 못 받았는데 도와주세요. 아니면 보험가입할 때 제발 보험가입 저렴하게 해주세요. 왜 그 말 하시냐고요. 네, 제 말을 들으시고요. 예, 저 보호망입니다. 저 진짜 예, 딴 사람처럼 이렇게 눈탱이 안 치니까요. 제 말을 신뢰하시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 나중에 사후관리 저 14년 지금 보험 민생 됐고 앞으로도 20년 50년 저희 보험회사는 좋은 게 뭐냐면 명퇴 은퇴가 없어요. 본인이 죽을 때까지 코드가 살아있는 한 영업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어저께 그분도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저 프라이메스의 본부장이고요. 자녀 3명 키워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었다고 저 보험밖에 몰라요. 예, 저 지금 올해 마흔인데 80, 90대까지 더 있는 한 영업할 거고요. 관리도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제가 이랬거든요. 14년 전에 제가 보험 영업 처음 했을 때 20대 초반 여성분이 저한테도 그 말 한 적 있어요. 저는 연세 드시고 경험 많고 네, 끝까지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물론 대부분 많은 설계사분들이 이직하고 힘들어서 퇴사하고 그런 고화계약들 담당자 없는 분들이 고화계약인데요. 이런 분들 제가 이관 받아서 제가 관리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14년 전에 저한테 미혼 여성 그분이 실손보 2만째 가입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시댁, 친부모, 그 다음에 오빠, 자녀, 신랑, 종신보험, 안보험,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다 가입을 했어요. 그걸 왜 가입한지 아세요? 제가 14년 동안 관리를 해드렸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시고요.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불안해하시는 건 물론 다른 설계사분들 몇몇 설계사분들 때문에 저희 설계사분들이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저 또한 그런 충분히 이해해요. 예.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정말 뭐 1%, 0.1%, 0.1%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관리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아시겠죠? 근데 편하게 연락하시기 전에 저는 유료 상담은 아니에요. 무료 상담이에요. 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일단 주저주저리 진짜 답답해가지고 제가 썰을 풀어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고지사항 제대로 원칙적으로 그 틀 안에서 제대로 지키면 되고요. 쓸데없는 부분 고지해서 불편함 없이 페널티 받고 가입하지 마시고 그 틀 안에서 원칙적으로만 가입하시면 보상 보험금 나오는데 문제 없고요. 보험료 저렴하게 부담 없이 할증 없이 가입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요.